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새해가 되면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에게 신년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신년 인사를 모바일 메신저로 편하게 주고받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팸 문자 같은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엔 참신한 인사말을 찾아주는 앱도 생겼다고 하고요. 돈을 받고 맞춤형 인사말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준현입니다. 그래? 새해 인사를 저 돈까지 주고 살 정도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그지? 근데 저 2019년은 기해년, 황금 돼지 해지 않습니까? 나한테 새해 인사 보내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돼지 되세요. 행복한 돼지 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줘도 나한테는 딱 맞춤형 인사가 되죠. 하긴 저 이건 나니까 받아도 기분이 좋은 거지. 그지? 그렇다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 마지막에 무조건 돼지 요거 붙이세요. 2019년 황금 돼지의 해. 많이 웃으면 돼지. 2019년 황금 돼지에는 FM 대행진 청취율 올라가면 돼지. 2019년 황금 돼지에는 박 과장님이 결혼하시면 돼지. 아, 괜찮지 그지? Hey dude.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두머치 토크 박준호입니다. 박 과장님 새해 복 매니 매니 두머치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새해 인사를 절대 네버 톡이나 문자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톡이나 문자로는 저의 진실된 마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걸 다 담아내려다가는 손가락에 햄스트링 부상이 올 뻔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서 전 새해 인사는 무조건 한 명 한 명 다 전화해서 성의 있게 전화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각각 다른 스토리와 안부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새해에 전화를 하면 모두 전화를 안 받죠? 지인들의 목소리보다 고객님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런 음성 안내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 어떤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들. 그래서 말인데요, 박 과장님. 자, 방송 통해서 전화를 받지 않은 제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지인들 FM 대행진 팬이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고객님이 지금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다음에 다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목소리였어요. 최근 움직이는 토끼 모자가 인싸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현재 이 토끼 모자는 매달 5천여 개씩 꾸준히 판매되면서 월 매출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모자는 누가 언제 만들어서 퍼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알아봤더니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키덜트 매장의 대표가 처음 만든 거라고 하고요. 어릴 때 갖고 놀던 움직이는 말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모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이 정도의 인기는 예상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세벽입니다. 이거 손잡이 누르면 귀가 쫑긋쫑긋 막 올라가는 그 모자죠. 근데 정작 이 모자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특허나 상표 출연을 안 해서 생각보다 큰 수익은 보지 못하셨대요. 가만 있어봐. 그럼 나도 저기 토끼 모자 대항마로 거북이 아이템을 만들어볼까요? 그 토끼는 귀가 생명이고 거북이는 등딱지가 생명이니까 거북이 등딱지 모양 가방 어때요? 기발을 하죠. 학생들은 거북이 등딱지 가방 메고 있으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 공격이야도 이게 진짜 무서울 게 없어요. 어때요? 내가 지금 이거 회사 사표 쓰고 내가 특허내서 사업해볼까요? 일단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나 저 거북이 등딱지 가방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내가 저 돈이 없어요. 돈 좀 보태줘요. 아우 뭐라고 거북이 등딱지 가방? 거북이 등짝에 부랑 뜬 소야고 자빠졌어요. 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래? 일로와 일로와 환장을 했으니까 어? 아이고 안녕드려요. 나 성동일인데 토끼 모자 쫙가라 아그들만 쓰는 것인 줄 알아버렸는데 엄마 트와이스도 쓰고 하정우도 쓰고 토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처럼 생긴 마동석도 떠불고 여러커럼 연예인들이 쓰고 그래본길 겁나 유행이 돼버린지래. 노점 업계에서는 토끼 모자 인기가 2002년 그 뭐시여 그 겨울연가 배용주 목도리 인기와 맞먹는다고 해부르네. 아따 그래야지. 2002년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에만 서있잖아. 그러면 건너편에 밤머리에 안경 쓰고 목도리면 요은사마가 수두룩하게 서있었단길. 아따 이거 요은사마가 분신술 이걸 쓰는 줄 알아버렸어 난 시방. 크,
나가 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디 박과장님 지우사마 대사 한번 해줘보쇼. 준상아 준상아 강준상 어디 있는 거니? 올 한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즐긴 여가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여가생활 추천 어플 업체가 발표한 2018 여가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여가생활의 주된 목적은 힐링이었고요. 여가생활 종류로는 자세교정 요가, 수제 맥주 만들기, 고체 향수 만들기, 도자기 그릇 만들기, 기초 와인 강의 등의 판매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7월 이후에는 평일에 여가 생활을 즐기는 참가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영이에요. 다들 열심히 사네요. 뭘 이렇게 다들 뭘 만들고 배우세요? 나는 여가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 들어놓으면 있어요. 나는 2019년 달력도 넘겨보자마자 빨간 날부터 확인했다니까요. 먼저 1월은 내일 딱 하루, 1월 1일밖에 빨간 날이 없네요. 아우 정말. 2월은 설이 껴있어서 설 연휴에 토요일까지 연달아 5일 쉬어요. 3월에는 3일째는 금요일이어서 금, 토, 일 연장을 쓸 수 있겠다. 아, 너무 좋아. 아, 그리고 4월에는 빨간 날 어디 갔니? 없네. 5월에는 5월 5일이 일요일, 그 다음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다행이다. 대체공휴일 이거 없었으면 진짜 억울했잖아요. 근데 5월쯤 되면 지금처럼 추운 날은 싹 잊고 더워질 걱정하고 있겠죠? 아, 더울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곧 여름 오고, 그러다 보면 추석 오고, 그러다 보면 또 크리스마스가 와요. 또 추워지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올해처럼 계획 없이 보내면 정말 안 되겠어요.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계획 짜서 진짜 열심히 놀아지킬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노는 맛으로 살아야죠.